팬을 충분히 예열해 주시고요. 식용유를 잘 둘러주세요. 손질한 대파 5cm 크기든 뭐 7cm 크기든 알아서 그냥 적당한 크기, 밥그릇에 넣어 줄수 있는 그런 크기 정도면 되고요. 손질해서 이렇게 잘라 둘게요. 이걸 살짝 노릇하게 구워 줄 거예요. 물기가 있으면 튀기 쉬우니까 조금만 주의해 주시고요. 이파리는 나중에 넣어줄게요. 잎을 개인적으로는 흰 부분만 넣는 거더 선호하긴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자꾸 초록 부분을 버리게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파리 조금 넣어줄 거예요, 이따가.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파를 미리 구워둬서 파 기름에다가 닭고기를 익혀낼 수 있으니 닭고기의 잡내나 혹은 파 기름의 향이 좀더 맛을 좀 돋궈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겠죠? 색이 완벽하게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주셔야 해요. 한쪽이 완벽하게 색이 나면 뒤집어 주셔서 반대쪽도 같이. 적당히 익었을 때쯤 남아있는 대파를 넣고 같이 익혀줄게요. 이것도 노릇노릇하게 익혀주시면 되세요. 반대편도 노릇노릇하게 익을 수 있도록 잘 뒤집어 주세요. 파는 익히면 잘 익히면 달큰해져요. 냄새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밥 위에다가 그냥 간장 뿌려서 드셔도 굉장히 맛이 있으니까 만들어 보세요. 이제 한쪽에다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팬이 아직 뜨거운 상태에 기름을 조금 더 보충해 줄게요. 팬을 따로 바꾸시진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기름이 튈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먼저 닭고기는 손질해서 껍질이 붙어 있는 채로 사용하실 거고요. 좀 불안해 튈까봐 불안해하면 칼집을 툭툭 내주세요. 그러면 터지거나 그런 위험이 적어지니까요. 그리고 냉동했던 닭고기 같은 경우는 해동 후에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제거하고 청주를 조금 뿌려서 그 다음에 물기를 제거 이렇게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냄새가 조금 날아갈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구워보도록 할게요. 닭고기는 껍질부터 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센 불에 표면을 노릇노릇하게 익혀주시고요. 완벽하게 양쪽에 색이 나면 불을 약불로 낮춰주시고 속까지 골고루 익도록 해주시면 돼요. 두께가 너무 두꺼운 닭고기 같은 경우는 오븐에다 굽기도 해야 하는데요. 오븐에는 뭐 200도 혹은 230도 오븐에 충분히 예열한 오븐에 한 5분 정도에서 7분 정도 익혀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언제 뒤집어요? 라고 고기는 대부분 스테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익다 보면 가장자리가 하얗게 익는 게 보이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절반 정도, 원래는 그 측면은 절반 정도 익었을 때 뒤집어 주시고, 닭고기처럼 이런 건 가장자리가 하얗게 익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뒤집어 주시면 돼요. 지금 뒤집을게요. 여기 보시면 하얗죠? 이쪽에. 이제 살짝 뒤집어 줄게요.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색을 조금 더 내줄게요. 양쪽이 모두 약간 노릇하게 색이 났죠? 그러면 불을 줄여줄게요. 중약불로 줄이시고요. 다시 뒤집어서 조금 더 익히도록 할게요. 이때 닭고기 양이 많거나 혹은 닭고기가 두꺼우면 뚜껑을 살짝 덮어서 익혀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완벽하게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정도 후에 다시 한번 뒤집어 줄게요. 아까보다 색이 더 진해졌죠?
똑같이 2분에서 3분 정도 더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익었어요. 한 80-90% 정도 익었는데 이걸 밭에 살짝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따뜻하게 유지해 줄게요. 팬이 따뜻하고 기름이 조금 있는 것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너무 많으면 기름은 조금 따라 버려 주세요. 미림부터 넣도록 할게요. 미림 가루로 끓여서 훌라페를 해줄 거예요. 양이 많아지면 이 작업 굉장히 중요해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미림이나 정종 같은 혹은 다른 알코올들이 들어가면 반드시 전처리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소스들이 쓴맛이 나잖아요. 이렇게 바로 끓으면 간장을 넣을게요. 간장은 저는 진간장 혹은 양조간장 사용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여기 저는 오늘 미스고 프리미엄 수제청을 사용하는데 생강청이에요. 집에 만드신 혹은 선물 받으신 혹은 냉장고에 먹지 않고 방치된 생강청 사용하시면 아주 좋아요. 생강향이 은은하게 나서 아주 좋은데 혹시 생강청이 없으시면 생강 슬라이스나 생강 다진 것들 넣으셔도 되는데 생강은 한 톨 이상 넣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쓴맛이 날 수 있거든요. 주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바로를 끓은 다음에 아까 보셨죠? 거품이 크다가 작은 거품으로 바뀌었죠? 이 정도면 다 끓은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참기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과 후추 넣어줄게요. 아주 살짝 졸여주세요. 단맛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설탕 또는 올리고당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참기름만 사용할 건데 만약에 농도가 조금 더 났으면 좋겠어 싶으시면 전분 물 넣어주시면 돼요. 전분 1, 물 1 섞어서 조금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미 뜨거울 때 농도가 나면 나중에 딱딱해져요. 농도가 너무 많이 난다는 소리고요. 그냥 적당량 넣어주시면 돼요. 혹은 간이 좀 세 그러시면 여기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버터를 조금 잘라서 넣어주시면 돼요. 버터는 1테이블스푼 정도 딱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거의 다 졸아서 여기에 우리 아까 닭고기하고 파 익혀서 잠깐 놨잖아요. 밭에 이 국물을 살짝 넣어서 같이 살짝 졸여줄게요. 벌써 향이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간단한 요리라서 자주 먹는 건데 한번 바로 끓으면 고기하고 대파를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품들이 한가득 가득하고 다시 잦아들면서 조그만 거품으로 바뀌면 농도가 거의 난 거예요. 지금 이때 멈추고 보관하셔도 되는데 너무 졸으면 딱딱해져요. 소스 자체가 너무 되직해지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불을 조금 줄이도록 할게요. 껍질 쪽부터 너무 세지 않은 불에 살짝 졸여줄게요. 졸인다기보단 익혀둔 닭고기가 색이 살짝 나거나 맛이 조금만 배이도록 그 정도로만 졸일 거예요. 대파는 지금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냥 밥 따뜻한 밥 위에다 넣고 고기 먹기 좋게 사이즈 조절해서 위에다가 넣고 소스 뿌려서 내셔도 돼요. 지금 저는 좀 충분히 익었기 때문에 따로 또 넣진 않도록 할게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살짝 바로 끓으면 이제 불 위에서 고기만 건져내서 살짝 휴지한 후에 먹기 좋게 썰어서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글부글 끓죠? 이제 불을 끄고 담아 놓을게요. 이제 잘라서 밥 위에다가 올려볼게요. 이렇게 맛있게 저희는 이렇게 맛있게 한입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보이시죠? 고기 진짜 잘 익은 거? 자찬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잘 익었어요. 고기는 좀잘 굽잖아요. 고기만 써세요. 손 썰지 마시고. 이제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반 한 공기 정도 분량이에요. 요게. 대파를 담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리 썰어둔 닭고기. 아, 예쁘게 담고 싶지만, 잘안 되네요. 그릇을 좀큰 걸로 사용할 걸. 아이, 됐어요. 맛만 있으면 됐지 뭐. 그리고 준비한 소스를 살짝 뿌려주시고요. 너무 많이 뿌리지 마세요. 뭐, 준비 같이 곁들여서, 같이 곁들이면 조절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쪽파 있으면 쪽파. 송송송 걸 조금 뿌려줄게요. 이거 정말 맛있거든요. 간단하고. 시간은 좀 걸리죠. 당연히. 고기 굽는 시간이요. 제가 저도 좀 짧게 하고 싶지만 사실은 쉽지 않아요.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 말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는데 저도 좀 즐겁게 더 다양한 요리 마음껏 할수 있게 제 꿈나래 좀 펼쳐볼 수 있게 좀 공유도 구독도 잘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아시죠?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감당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일단 좋은 하루 보내세요.